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로 5일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온성금 금요 차례 예배 차례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특별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하여 온 가족이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살펴야 할 유전자들이 자신들의 학리성장만을 위하여 싸우고 비방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기저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욕심에 귀 기울이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며 기도했던 에레미야처럼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부르짖을 때 모든 암담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천 순복음길을 이곳에 세우시고 40년 동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강조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소년부와 예꿈의 어린아이들이 생명의 꼴을 먹고 자라 하나님이 주신 꿈인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친구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더욱더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재직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이 넘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으로 준비한 늘 푸른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 제물처럼 정성으로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흡연하여 주시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에게도 통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지교회와 영상으로 드리는 곳에서도 은혜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